First things first, I'ma say all the words inside my head. I'm fired up and tired of the way that things have been. Oh, ooh, the way that things have been. Oh, ooh. Second thing, second, don't you tell me what you think that I can be. I'm the one at the sail, I'm the master of my sea. Oh, ooh. 어,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어요. 두 시간 정도. 그래도 매일 한 시간 이상은 했어. 많이는 안 했어요. 아니요, 그렇게 떨리진 않아요. 떨려요. 일단 결선에 진출해서 기분이 좋아요. 정말 긴장되는 정도. Shook me, feeling me, singing from heartache, from the pain, taking my message from the veins, speaking my lesson from the brain, seeing the beauty through the. 자, 본선에 진출하기 위해 그동안 열심히 개념 테스트에 임하고 빅박서를 공부한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자, 이번 30일에 길벗 아카데미 수학 경시대에서는 총 800여 명의 예선 시험을 보고 그 중에 175명이 본선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스스로를 자랑스러워 해도 좋습니다. 아, 결선에 올라온 거 축하하고요. 자, 다 같이 우리 최선을 다합시다. 여러분 오늘 여기 올라오신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이고요. 수학 공식 아키디 빅박서로 열심히 공부한 개념들 문제부터 잘 적용하셔서 멋지게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여기까지 올라오시나 고생 많으셨고요. 기왕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모두가 좀 수상을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예, 지금 방학 동안 공부한 게 바탕이 돼가지고 여러분의 학교 시험의 밑바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아, 예, 오늘 그 수학 경시대에 결선까지 올라온 학생 여러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오늘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가져온 실력들을 다 모든 걸 다 쏟아붓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동안에 공부 많이 했으니까 오늘 실력 발휘 200% 300% 발휘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길벗의 자랑입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여러분들 공부 많이 했죠? 영어과 경시도 있었고 오늘 수학과 경시도 있는데 영어과 경시도 장학금이 200만 원이고 수학과 경시도 장학금이 200만 원이에요. 이렇게 길벗어서 경시대를 개최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방학 동안에 열심히 다른 학생에 비해서 두 배, 세 배로 고생하면서 공부했으니까 그 공부한 내용들을 우리가 시상대에 올려놓고 상을 주면서 격려하겠다는 뜻이에요. 학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공부한 것을 기록해서 제출하고 여러분 모두가 상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화이팅! 책을 도전합시다. There's a good part, then I hope it's not far cut. 'Cause I thought it'd be today. I napped on campus and I smoked at dances, but it didn't feel so great. But what am I gonna do with mine? These things take time, mom and dad, they have a good life. But what the hell am I gonna do with mine?